빨라 이렇게도 들어와야 아니 판도라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함께하는 한국 로드 트립 3일째입니다. 여기는 남해 독일 마을이고 오늘은 남해에서 거제도로 넘어간다. 차가 운전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제도에서 첫 번째 갈 곳은 웨더버타니아입니다. 웨더버타니아는 작은 섬인데 거제도에서 유람선 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일찍 도착해서 첫 번째 유람선을 탔습니다. 티켓은 1인당 3만원입니다. 우리가 산 티켓은 거제 해금강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거제 해금강입니다. 거제 해금강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한저해상 국립공원에 있는 명승지라고 합니다. 가까운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금강 구경하고 한 15분 정도 걸려서 웨더버타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시키다키마스 아름다운 남극이 파라다이스 웨더버타니아 Welcome to Botania. Botania 가면 무슨 뜻이야? 좋다고. 어? 좋다고 그냥. 그냥 외도 좋다고. 어, 그렇지. 예쁘고 좋고 자녀값들이. 여기는 식물원, 열대식물원, 조각공원 등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냥 걸으면서 산책하니까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어찌나 자연을 좋아하는 여성분들께 강추하고 젊은 남성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근데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기엔 따뜻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다도차야 중국말로 이래저래 구경하고 저희는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대지 말고. 우와 진짜 잘 보이는데 돌이나 보인다. 이번엔 뭐가 보여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어. 그리고 인어공주 옆에 뭐 있는지 알아요? 악어 있다. 안 믿기지? 날로 쇠퇴하는 연배 남자의 드립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야, 이놈 공도 지금 그만하자. 그만하자. 드립이 받아놨다. 500원 아깝다 심지어. 가자. 여기가 2시간 코스인데 저희는 1시간에 다 구경하고 할 수 없이 선착장에 내려와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점심은 그냥 아무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무슨 인스타 맛집이네 구구별 다섯 개네 이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곳을 구경하다는 마인드로 여행하기 때문에 음식을 최대한 대충 먹습니다. 대충 먹는 것 치곤 이번 식사 비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해물된장찌개하고 낙지볶음 시켰는데 46,000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대표 음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물회하고 멍게인지 멍든게인지 아무튼 생선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딱히 생선을 둘 다 좋아 안 해서 특히 회를. 밥 다 먹고 저는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람이 언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거제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원래는 띠바늘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이 시조가 야생식물이 띠가 자란다고 해서 물렀다가 바다와 접하여 바람이 분다는 언덕이라고 하여서 바람이 언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은데 커플도 너무 많더라고. 저 같은 솔로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튿날 아침엔 어제는 주로 풍경 위주로 여행했다며 오늘은 여러가지 액티비티 할 겁니다. 티켓은 두 명이 35,000원입니다. 간단한 조작 방법 같은 거 알려주는 영상. 안전벨트 다 했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달리는 재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좀 딱딱해서 꽉 잡아야 합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리가 좀 짧은 것? 난 좀 시원하게 뺨에 다시 쭉 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애 있는 가족분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강추입니다. 저희는 재미있게 놀고 덕포랜드 C라인 놀러 왔습니다. 원래는 집 라인인데 바다 위로 달린다 해서 C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요금이 35,000원입니다. 직원분들이 이렇게 장비 입혀주고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워줍니다. 와 엄청 재밌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합니다. 그냥 시원하고 뷰가 이쁩니다. 재밌게 놀고 우린 또 다른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거제 맹족죽 테마파크입니다. 가는 길에 그냥 둘렀습니다. 맹족죽 숲체험 산책로 있고 대나무를 이용한 놀이처럼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산책로 따라서 걸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딱히 임팩트가 없었어요. 이펀첸 이펀호입니다. 티켓이 여기 좀 싸거든. 어제도 여행을 다 하고
어구의 부산에 왔습니다. 호텔은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있는 호텔이고 호텔에 관해서는 다음편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짐만 풀고 해운대 해수욕장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여행 4일 만에 사람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여서 그런지 사람도 좀 보이고 도시 느낌 받았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근처에서 먹고 일찍 호텔에 들어가 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부산편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